안녕하세요. 문화사색 이주연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린의 명기하면 17세기 안드레아 아마티의 두 제자가 만든 스트라디바리와 과르네리를 꼽을 수 있죠. 원숙한 시기에 연주자들에게 사랑받는 과르네리 바이올린으로 세계에서 활약하는 젊은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지금 그녀의 특별한 무대를 만나보시죠. 한 대형 공연장. 오늘 밤 이곳을 찾은 각양각색의 청중들은 각자 특별한 기대와 약간의 우려, 떨림을 안고 모였습니다. 흔히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기이한 공연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은 좀 더 큰 스케일로 하실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구현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공연의 색다름은 리허설 무대에 전진 배치된 록밴드 세션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들을 이끌 주인공이 바로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그녀는 2014년 독도에서 세계 최초로 아리랑을 연주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졌죠. 독도에서 울려 퍼진 이 아리랑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개막식 당시 그녀가 편곡해서 초연한 곡입니다. 바이올린이라는 해외 사람들한테 이질감이 없는 악기를 통해서 한국의 너무 아름다운 선율을 알리고 싶다는 게 취지였기 때문에 아리랑의 멜로디는 그대로 보유하고는 가되 그 아리랑이 갖고 있는 흥겨운 것, 또 바이올린의 그 깊이 있는 그 깊이감, 또 화려함이 같이 융합이 되었다고 느껴지면 참 좋겠어요. 사실 독도에 접근하는 것 자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독도 갔을 때 맑은 하늘, 날씨가 맑을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막 그런 일이 있을 정도,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는데 그날 정말 너무 날씨가 좋았어요. 그 독도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 바위에 걸터 앉아서도 연주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저한테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어요. 독일에서 태어나 3살 때 바이올린에 입문한 박지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 전부였던 14살 소녀를 독일 마인츠 음대는 교칙까지 바꾸면서 최연소 입학시켰고 같은 해 그녀는 콩쿠르 입상률 높기로 유명한 명문 칼스루의 국립음대로 옮겨가죠. 이를 발판으로 2년 연속 독일 청소년 콩쿠르를 석권한 박지혜. 독일 정부로부터 40억 원에 달하는 국보급 바이올린 과르네리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스트라디바리가 약간 매끄럽고 감미롭고 반짝반짝 빛나는 악기 소리가 난다면 이 과르네리는 약간 더 남성적이고 더 강하고 감정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음색을 갖고 있어요. 연주할 때 조금 더 화려하게 더 그러니까 파워풀하게 연주자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 악기라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한계를 모르는 그런 악기고요. 이 국보급 명기 과르네리와 함께 박지혜는 세계적인 극장에서 연주회를 갖고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면서 젊은 거장의 명성을 쌓게 되죠. 오늘도 과르네리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정통 클래식 곡도 준비했습니다.
한편 그녀는 2014년 멕시코시티 최대 환승 전철역에서 게릴라 콘서트를 펼쳐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 외 병원, 교화기관 등에서 무료 공연을 여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죠. 우울증이 조금 심하게 와서요. 심하게 앓았었고 꽤 오랫동안 악기를 놓은 적이 있는데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져 있던 그녀의 아픈 사연은 2013년 지상 최대 강연쇼라 불리는 테드에서 처음 알려졌고 세계인들이 공감을 불러일으켰죠. 사실 오늘 연주는 2013년 국내 세션과 녹음해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음반 수록곡이죠. 이 중 그녀의 강력 추천 야심작은 비발디 사계 전 악장의 록 버전입니다. 클래식을 그대로 살리고 반주 부분엔 락을 가미를 해서 그 두 가지의 그 어떤 것도 버리지 않고 같이 융합을 시키는 데 취지가 있었어요. 정열과 열정이 상징되는 락 장르잖아요. 그래서 그 락이 표현할 수 있는 그 강렬함을 최대한 많이 이끌어내고 싶었어요. 무대는 막을 내렸지만 인산 이내로 모여 떠날 줄 모르는 구름 관객들. 그녀에게도 오늘 공연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중국에서의 투어가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북미, 그러니까 뭐 캐나다 그리고 미국까지 그렇게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게 계획은 되어져. 클래식의 젊은 돌풍을 일으킨 도전과 파격의 아이콘,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콘서트였습니다.